별들도 눈감은 밤, 에이틴이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은 종호의 사과 라디오 DJ 최종호입니다. 다들 뭐하고 계시나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보이스 브이라이브를 하면서 에이틴이와 소통하는 게 좋더라고요. 마치 라디오 같지 않나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하는 라디오이기도 하고 저희 멤버들한테 사전에 추천해주고 싶은 우리 에이틴이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은 추천곡들을 하나씩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추천곡을 소개해주면서 그 추천곡을 BGM 삼아 들으면서 소통을 하는 라디오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댓글 소통을 먼저 좀 해볼까요? 댓글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점 물어봐 주시면 몇 가지 답변을 하고 바로 추천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지금. 아, 밥이요? 밥 아까 점심을 좀 늦게 먹어가지고 아마 이거 라디오 끝나고 숙소 가서 밥을 먹을 것 같습니다. 아, 뭐하고 지냈냐고요? 저는 뭐 늘 항상 이제 노래 연습도 하고 이제 제가 재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춤도 춰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요즘에 좀 저만의 약간 좀 퀄리티를 높이는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노래도 그냥 레슨을 받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랑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약간 진짜 무슨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듯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서. 제가 데뷔하고 나서 보컬 레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저도 좀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해보고 싶고 다양한 측면에서 잘하는 가수가 너무나도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공백기에 쌤을 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선생님도 되게 신중하게 막 했었었거든요, 매니저님이랑.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랑 미팅도 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듣고 이렇게 계속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다가 이제 딱 맞는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선생님이랑 이제 레슨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는데 이제 두 달 동안 어떤 한 곡을 잘하기 위해서 레슨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저에 대한 좀 게이지를 좀 디벨롭하고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좋아요 봐 5만 개란다. 이거 뭐냐, 500개나 됐네요. 500만 개죠? 500만 개.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하기 전에 내일 고등학교 첫 시험이라고. 고등학교 첫 시험이면은 아마 중간고사겠죠?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되게 많이 떨릴 텐데 되게 그냥 문제를 끝까지 보고 제가 시험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중학교 때 제가 연습생 하기 전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연습생 초반에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실수했던 게 모두 부르시오. 그리고 모모한 이게 제일 많이 실수를 했었어가지고 그 부분은 항상 그 이후부터는 모모하지 않는이라고 나오면 그 문장에 X 표시를 해놓고요. 모두 부르시오 하면은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읽으면서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추천곡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전에
조금씩 얘기를 한 이유가요. 이제 처음에 바로 들어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좀 기다려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홍중혜 형의 추천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중혜 형의 추천곡은요, 데이비드 보위의 Horse라는 곡이네요. 이 노래를 한번 조금 들으면서 제가 지금 사운드가 어이구 시리야? 시리가 켜졌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듣는데 소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혹시라도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좀 음향이 좀 큰 것 같다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사운드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중이 형이 추천해준 데이비드 보위의 Horse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홍중이 형이 데이비드 보위님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번에 커버도 했었잖아요, 이번 곡. 근데 제가 이번에 에이티니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추천곡을 하나씩 받았는데 저는 받기 전에 제가 미리 먼저 다 들어봤거든요. 일단 다 들어봤는데 이 노래가 되게 파워풀하고 약간 힘냈을 때? 힘내고 싶을 때? 그럴 때 들으면 좋을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노래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되게 옛날 노래예요, 데이비드 보위님의 노래가. 여러분 노래 잘 들리나요?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건. 옛날 노래들이 약간 저는 옛날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밴드의 풍부함? 옛날에는 이제 아무래도 악기로 되게 많이 연주하고 노래를 했었기 때문에 좀 되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밴드에 대한 풍부함과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이비드 보위의 홀스라는 노래였고요. 이 노래가 길이가 6분 10초예요. 근데 이제 저희 제가 추천해드릴 곡이 8곡이 있기 때문에 저희 멤버 형들 곡이니까 8곡이 있기 때문에 각 노래들은 1절씩 듣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분의 추천곡은요, 이제 성화형의 추천곡입니다. 아, 또 성화형이 이 아티스트를 되게 좋아해요. 이 아티스트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은 들려드리면서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성화형이 추천해준 곡은 러브의 Love Like That 이라는 노래입니다. 들어볼게요. 이 노래는 이제 러브님의 수록곡이고요. 일단은 성화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러브님의 목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뭔가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그 목소리에 약간 빠져든다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노래를 들으면 되게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집중. 아, 숙제를 하면서 종회 라디오 듣고 있어요. 아, 또 이렇게 추천곡 타임이니까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잘 되는 약간 그런 것처럼
좀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종, 댓글 보고 있지? 네, 보고 있습니다. 종우 요즘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저는 이따가 저의 추천곡이 나옵니다. 이따가 시간이 괜찮으면 팬 여러분들의 추천곡도 한번 틀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노래가 잘 안 들려요. 데이식스 선배님 되게 좋아하죠. 노래 되게 좋지 않아요? 네, 이렇게 서호영의 추천곡 나우브님의 Love Like Dance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방금 댓글 중에 종호는 형들이랑 자주 전화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분의 추천곡은 한번 전화로 이분한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다음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번 그분한테 추천곡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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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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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산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은 종호의 사과 라디오라는 프로입니다. 아, 사과 많이 하는 방송이네요? 아, 네, 약간 좀 사과에 대한 많은 의미가 있지만 좀 네네.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네. 사과 종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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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앱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보이스 브이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사과할 거 없어요? 사과할 거요? 네, 사과할 거 없어요? 사과할 게 있나요? 저의 그냥 제 자체가 형한테 고마운 아니, 제 마음을 훔쳐가셨잖아요. 네, 끊었습니다. 아니, 저기 형님. 아, 형님. 아, 예, 예, 예. 꼭 끊었으면요? 계속해요, 계속. 그렇게 다 끊었으면 소개하려니까 이 사과 자식아. 아, 다름이 아니라요. 네네. 일단은 뭐 형이 이제 제가 오늘 라디오를 한다고 해서 네. 에이티니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추천곡을 하나씩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형의 추천곡을 형이 직접 소개하면 어떨까 하고 전화드렸어요. 제가 오늘 추천곡을 그거 했었죠? A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노래 저는 그냥 되게 차에서 되게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그 바깥에 보면서 네. 노래 들으면 약간 여행 가는 느낌 나고 그렇더라고요. 딱 지금 날씨에 그죠? 듣기 좋은 노래겠네요. 그죠, 딱 좋죠. 아유, 좋습니다. 그러면은 산이 형의 추천곡 아이유 선배님과 네. 슈가 선배님이 함께하신 A라는 노래를 추천해 드렸고요. 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요? 아, 나 밥 시켜 먹고 고민하고 있었지. 아, 밥이요? 밥 뭐 먹게요? 치킨 먹고 고민 중. 치킨?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따 끝나고 전화할게요. 예. Yeah. 네, 여러분, 산이 형과 전화를 했고요. 산이 형의 추천곡 이제 아이유 선배님과 슈가 선배님이 함께 하신 에잇이라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 아이유 선배님 진짜 성화 형도 그렇고 산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팬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전에 V앱에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이유 선배님의 콘서트 영상을 보고 영감을 받았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유 선배님의 노래를 되게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해피엔딩이라는 곡을 골랐는데 그 쫑스트에서 해피엔딩이라는 곡을 불렀잖아요. 그 노래도 제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스타일이었어가지고 한번 연습을 하고 싶어가지고 해봤던 거였는데 와 처음에 노래 들었을 때 진짜 너무 막막했어요. 제가 노래를 너무 못 부르는 거예요. 그 너무 그래서 진짜 연습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혹시 아이유 선배님이 그 노래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진짜 그 해피엔딩이라는 노래는 진짜 엄청 힘들게 연습했어요. 그래서 되게 애착이 가는 커버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유 선배님 노래 중에 되게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지금 무릎이라는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자장가라는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거의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이유 선배님 노래는 항상 꼭 플레이리스트에는 꼭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산이 형의 추천해주신 아이유 선배님과 슈가 선배님이 함께 하신 에잇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추천곡은요. 이제 저희의 라디오도 이제 거의 중반이 다가가는데 딱 중간에서 이제 행복한 노래 한 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음 추천곡은요. 우영이 형이 추천해준 노래예요. 우영이 형이 추천해준 곡은 바로 이 노래입니다. H.O.T 선배님의 행복이라는 노래인데요. 근데 이 노래는 워낙 유명한 곡이라 1997년도에 발매된 노래이기도 한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인데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00년생이고 우영이 형도 99년생인데 어떻게 알까요? 이 노래는 그리고 또 H.O.T 선배님은 진짜 저희 아이돌의 1세대 분들이시잖아요. 진짜로 짱입니다. 팬 여러분들도 많이 당황하셨네요. 아 조모는 형들 휴대폰에 뭐라고 저장해 놨냐고요? 아 그냥 저는 이거를 형들을 그냥 그렇게 저장하고 싶어서 저장한 게 아니라요. 제가 원래 핸드폰 저장하는 습관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그룹에 누가 있으면은 이제 누구누구 그냥 바로 치고 그 그룹 이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인 친구들은 이름 적고 그 뒤에 가로치고 성 적고 이게 제 습관이어가지고 형들을 이제 산이 형 ATG 홍준이 형 ATG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어요. 왜냐면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까봐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댓글 중에 아 진짜 정우 형이다 그쵸? 없어. 야, 자 이제
우영이 형이 추천해준 H.O.T 선배님의 행복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오, 네, 지금 딱 이 타이밍에 행복한 일이 나타났네요. 천만 하트가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라디오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고 하트도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제 다음 추천곡은요, 이제 윤호영의 추천곡인데요. 윤호영의 추천곡은 이제 저희 모든 곡을 프로듀싱 해주시는 이든쌤. 이든쌤의 신곡이 얼마 전에 발매가 되었어요. 순이라는 곡인데요. 서사무엘님이랑 같이 부른 노래인데요. 이 노래 다들 들어보셨나요? 저희 이든쌤이 그 앨범을 발매하시는 그게 있어요. 스타더스트라고. 스타더스트 앨범을 들어보시면 이제 달마다 나온 노래들이 있는데 노래 진짜 좋은 곡들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이 있는데 그건 제가 이따가 또 추천해드릴 텐데요. 일단 이든쌤과 서사무엘님의 순 들으면서 얘기 계속 나눠보시죠. 이 노래 들으면 약간 놀러가고 싶은 기분이 들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잘 돌아다니지 못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럴 때는 집에서 노래로라도 여행을 가는 기분을 만끽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코로나가 좀 풀렸을 때 그 노래를 들었던 시간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행을 가면 더 색다를 것 같습니다. 이지쌤은 진짜 저희가 녹음을 하거나 곡을 받으면 가이드곡도 막 받잖아요. 저희 그 니즈 형이라고 수민이 형이랑 이제 이지쌤이랑 가이드를 해줘 저희한테 보내주는데 가이드를 들을 때마다 와 목소리가 어떻게 저렇지? 라는 생각이 맨날 들어요. 그래서 이든쌤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든쌤만의 감성이 목소리에서 딱 느껴져서 저는 이든쌤 노래 되게 좋아해요. 저는 아무래도 이든쌤은 딱 목소리만 들어도 이든쌤이라는 게 딱 느껴지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 댓글 중에 저희 가이드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댓글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처음에 어떤 가이드를 받고 연습하는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이든쌤 노래 중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요, 진짜 많아요. 제가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가 되게 많은데 이제 독스형이랑 이든쌤이랑 같이 하신 이제 램프라는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베이빌로 선배님이랑 이든쌤이랑 조승현 선배님이랑 같이 하신 드라이브라는 노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드네스라고 이제 이든쌤이랑 HLB형이랑 같이 곡을 낸 노래도 있는데 그냥 다 좋아요. 이거는 그리고 레이지 러브라고 이든쌤이랑 유나 선배님이랑 하신 노래도 있고 그냥 이거는요 제가 여기서 틀어드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이든쌤을 검색을 하시면 앨범 표지 모양이 비슷한 표지 모양들이 되게 많아요. 그 표지 모양들이 다 스타더스트를 뜻하는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추천곡이 아니었지만 윤호 형이 이든쌤의 노래를 추천해 주셔서 제가
추천을 또 한번 드렸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기 형의 추천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형의 추천곡은 이제 CK님의 Darling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저기 형들이 요즘 날씨에 되게 차에서나 집에서 듣기 좋은 노래들을 많이 선곡해줬네요. 네, 민기의 노래. 아, 왜 얼굴이 없어요? 오늘은 라디오 형식이어가지고 보이스로 했습니다. 오빠 공백기에 뮤지컬 본 거 있어요? 아니요, 뮤지컬 이제 또 막 모차르트도 하고 막 한다 해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제 안 못 보러 갔어요. 시간이 안 되고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종호야, 쫑시트 추천도 받아? 쫑시트 추천.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그 후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추천 이벤트도 한번 받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스티즈들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민기 취향이네. 그쵸? 아니 민기 형이 샤워할 때마다 맨날 이런 노래를 틀고 막 아우 좋아 이러고 맨날 샤워하거든요? 피처링 크러쉬님이 하셨고요. 이제 저의 추천곡과 여상이 형의 추천곡이 나왔는데요. 여상이 형의 추천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상이 형의 추천곡은요, 더 위켄드님의 Heartless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었나요? 그 연구를 한다 했었잖아요. 그 연구를 할 때 좀 많이 이 더 위켄드님의 보컬이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재밌었던 에피소드요? 최근에 재밌었던 에피소드? 뭐가 있을까요? 최근 재밌었던 에피소드? 그냥 숙소에 있으면 항상 재밌어가지고 막 어떤 한 개가 재밌었던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냥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네,
이렇게 여성형의 추천곡 더 위켄드님의 헐트레스 듣고 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추천곡이 남았습니다. 저의 추천곡은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가수고요. 제가 이분과 듀엣을 한다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 가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나도 영감을 많이 받는 가수이자 저의 한번 같이 만나서 촬영도 해봤었던 가수님이십니다. 바로 정승환 선배님이 이번에 신곡을 내셨어요. 저는 신곡이 6시에 나오자마자 들었는데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라는 곡입니다. 제가 정승환 선배님을 진짜 좋아해요. 옛날부터 진짜로 너무 좋아하고 정승환 선배님 노래로 평가곡으로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진짜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정승환 선배님이랑 듀엣을 너무 하고 싶네요. 진짜로. 그리고 이번에 그 비긴 어게인 코리아라고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정승환 선배님이 나와서 이제 버스킹을 하시는데, 야 진짜 그 정승환 선배님이 부르신 영상만 진짜 몇 번을 돌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거리를 걷고 누가 저녁을 먹고 아무렇지 않게 약속한 나한테. 저 요즘에 되게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 아닌가요? 싶어 바람이 돼 노래를 크게 부르면 이게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너무 크게 들릴까봐 막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르겠네요. 네, 이렇게 마지막 추천곡인 정승환 선배님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까지 듣고 왔는데요. 일단 진짜 듀엣 하고 싶다. 정승환 선배님이랑. 제 소원입니다. 그러면 한번 에이티니가 추천해주는 노래 한 두 곡 정도만 들어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추천해주시면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음악 한 번만 불러주세요. 나는 음악 다 아시는구나. 나는 음악이라는 노래가 이제 뮤지컬 모차르트에 있는 노래인데요. 이게 잠시만요. 나는 음악 이게 진짜 좋아요. 노래가 뮤지컬인데 한번 조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신이 아냐, 난 신처럼 말도 못해. 그저 떠오르는 대로, 내 마음 가는 그대로. 나는 화가도 아냐, 빛과 어둠 아름다움도 그려내지는 못해. 내 꿈속에서만 희망 그리지. 나는 배우도 아냐, 나 연기할 줄 몰라. 난 가식 없이 살고 싶어, 있는 그대로. 있는 머리를 원하네, 이런 나의 모습을. 나는 장조, 나는 단조, 나는 화음, 나는 멜로디. 나의 단어, 나의 문장, 나의 느낌, 나의 리듬. 음악 속에 나는 박자, 나는 심표, 나는 하모니. 난 프로테, 난 피아노, 춤과 판타지. 나는 난 음악. 이런 노래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좀 멜로디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조금 얼버무렸는데 괜찮았네요. 추천곡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 예담님의 노래, 그거 제가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잠시만요. 왜요라는 노래. 이거는 제가 그 이수연 선배님이랑 같이 부르신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봤었는데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노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걸까요?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어떤 노래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백현 선배님 캔디 당연히 들어봤죠. 보이스인데도 10만 명이 봐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에이핑이들이 추천해준 노래는 끝까지 들을 거예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아, 근데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제가 고르지를 못하겠어요. 야, 박예담님의 왜요라는 노래였습니다. 아, 근데 아 진짜 너무 많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고르고 싶은데, 야 이게 고르기가 힘드냐. 그래도 최대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고르질 못하겠네. 종호야, 왜 못 고르는 거니? 종호야, 고르자. 그냥 이렇게 계속 댓글 이렇게 보면, 에이티니 분들이 추천해주신 곡이 되게 많잖아요. 그냥 이거를 내 머릿속에 그냥 다 담아가고 싶다. 그냥 뭐 한 곡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쭉 내리면서 소통하면서 추천해주는 곡들을 그냥 다 담아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곡들을 이제 다른 에이티니 분들도 같이 추천을 받아서 하면 좋으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 다여섯 곡 정도 읽어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곡 더 추천을 해 드리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백현 선배님의 캔디 있고요. 정국 선배님의 Still With You라는 노래. 아, 이 노래도 제가 들어봤어요. 이 노래는 정국 선배님이 직접 작곡이랑 작사하신 곡이라고 들었는데 되게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랑 데이식스 선배님의 좀비라는 노래도 있고요.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판타지아. 판타지아. 아, 이 노래 되게 좋죠. 그리고 아, 스트레이키즈 선배님들의 이제 갓 메뉴. 아, 멋있더라고요. 스키즈. 그리고 브루노 마스님의 Runaway라는 노래도 있고요. 아이유 선배님의 러브 포엠 있고요. 팬 여러분들이 노래를 되게 많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ATG의 안개도 있네요. 아, 온앤오프 형들의 New World, 신세계라는 노래도 추천해 주시고요. 산들 선배님의 그렇게 있어줘 라는 노래.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다 들어보겠습니다. 안 들어본 노래는 한번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천곡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추천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세븐틴 선배님의 마이마이라는 곡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추천곡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노래를 많이 듣는데요. 정승환 선배님 노래 중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승환 선배님 노래는 제가 진짜 수록가대 모르는 노래가 없을 정도로 진짜 다 듣거든요.
그 노래 중에 이제 제가 제자리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말고 목소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기울어진 하늘 겨울의 냄새와 언젠가 말했지 파란 새벽처럼 맘대로 노래 되게 좋죠. 나는 너에게 잊혀질 작은 목소리 하나 천천히 불러만 본다. 내게서 나를 꼭 잡아줘 멀리서 날 비추는 이른 모를 작은 별 하나 나 걸어갈게 그 빛 따라. 네, 이 노래를 오늘의 라디오 마지막 노래로 틀어놓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틴이 여러분, 오늘 종호의 사과라디오 어땠나요? 제가 다음엔 더 추천곡이 아닌 좋은 컨텐츠로 라디오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하겠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사과 라디오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46분이라는 시간 동안 저에게 시간을 투자해 주시고 저의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저의 추천곡인 정승환 선배님의 목소리라는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이틴 여러분 감사해요. 이상 종호의 사과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